아름다운 섬 제주도. 이곳에 첫 번째 면의 달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달인 찾아 도착한 이곳. 하지만 달인보다 먼저 제작진을 반긴 것은 가게를 꽉 채운 손님들입니다. 아니, 무슨 음식 맛보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수많은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메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제일 먼저 두 눈을 사로잡은 것은 붉은 양념 듬뿍 배인 소면, 그리고 바다 향내 가득히 담긴 홍합도 눈에 띕니다. 돌문어 볶음이요. 낙지 볶음이나 오징어 볶음도 아니고 문어 볶음? 문어 볶음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소면도 있고요. 면을 좋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날 오전 제주 바다에서는 55년 경력의 해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이 목격됐는데요. 잠시 후. 두 손이 매우 무거워 보입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해녀가 꺼내든 것은 싱싱한 돌문어. 어동통한 다리를 보니 정말 제대로 살아있네요. 더 많이 잡을 건데 파도가 세서 많이 못 잡았어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갓 잡은 돌문어를 숭덩숭덩 썰은 뒤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먼저 양파와 새우, 각종 재료들을 볶아낸 다음에 매운 양념을 넣고 오늘의 주인공 싱싱한 제주 돌문어를 투하합니다. 아직도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살아있네, 살아있어. 달인의 팬을 살짝 튕겨주니 팬 위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와, 불길 장난 아닙니다. 중화요리집 못지않은 대단한 솜씨입니다. 뜨거운 불은 프라이팬 속 돌문어와 각종 재료들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제대로 된 불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삭아삭한 식감이 한층 상승된다고 합니다. 찬 육회랑 같이 돌면서 그 불이 일으키면서 같이 그 불로 같이 익혀주거든요. 그 열기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물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이어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 달인, 손에 들고 있는 뒤집개 대신에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재료를 볶아주는 달인. 재료가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높이만 해도 대단합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볶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중식도 아니고 짜장 볶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출렁거리시는 거예요? 바다 음식은 오래 삶거나 또 오래 볶거나 하면 질깁니다. 이게 먹기가 불편하고 맛이 없어. 빠른 시간 내에 익혀내야 문어가 부드럽고 씹힐 때 느낌도 좋고. 이번엔 소면을 삶는 달인.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찬 공기를 계속 접해주는데요. 집게로 면발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방금 삶아 뜨끈뜨끈한 소면을 접시에 담자마자 조금 전 소면을 삶아낸 냄비에 그대로 홍합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달인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국수 삶은 물로 홍합을 또 삶으세요? 그럼요. 아무 것지 않아 보이죠? 근데요, 홍합의 비린맛도 좀 없어지고요. 홍합 삶고요, 더 좀 탱탱해요. 달인만의 비법으로 준비된 돌문어와 각종 재료들을 넣고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달인의 모습이 참 생소합니다.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팬을 돌려가며 재료들을 섞어주는데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색다른 팬 기술. 일정한 박자와 속도를 유지해야 하기에 온몸을 흔들며 요리 중인데요. 그렇게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돌문어 볶음, 밥 한 그릇이 간단해집니다. 돌려주고 올려주면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부드럽게 익어가죠. 돌문어 볶음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쫄깃한 소면 삶기. 역시나 이번에도 휘휘휘휘 돌려가면서 면을 삶는데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바로 건져서 접시 위로 직행. 뜨끈하게 기모르는 소면 위에 더욱 뜨거운 돌문어 볶음을 얹어주면 오직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달인표 돌문어 볶음 소면이 완성됩니다. 아이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국수나 냉면이나 면 같은 거는 삶거나 삶은 찬물에 헹궜다가 드리잖아요. 여기는 헹구지 않고 그냥 바로 문어 볶음은 뜨겁게 지금 닦은 상태인데 찬물에 섞은 국수랑 섞어지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져서 같이 온도가 맞아가지고 따뜻하게 뜨겁게 드실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았죠. 그렇게 해서 기대 됐죠. 쉬지 않고 몰려드는 손님들 덕에 항상 뚝딱 정리를 하는 것도 달인급 솜씨. 그릇 깔고 가스보너 깔고, 이야, 힘도 정말 장사시네. 무거운 도구들 위태위태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바쁜 순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김미숙 달인. 네, 맛있는 더 노력하고 신경 써서 보답하려고 하는 게 행복합니다. 김미숙.